평창 동계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이제 성화봉송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실감이 되고, 또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성화 인수단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. 대한민국에 이제 성화 도착하면 좀 더 성화봉송을 통해서 올림픽 열기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은 선수 시절에 이제 토리노 밴쿠버 올림픽 이제 성화봉송 릴레이에 참여를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제가 또 평창을 인연으로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해요. 그리스라는 나라도 처음이고 또 이런 올림픽 관련 행사를 또 그리스에 오고 와서 하게 돼서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기억에 남을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올림픽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제 홍보대사로서 저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국내든 국외든 평창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열기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선수로서는 두 번의 올림픽을 했지만 또 선수일 때랑 뭐 기분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기대도 많이 되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또 홍보대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관객 입장에서도 올림픽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.